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 카지노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일본의 출입국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일본에 놀러 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삿포로나 이런 데 가서, 근데 거기 뭐 사람이 없다고, 코로나19로 일본도 사람이 없답니다. 마을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 관광객이 이제 일본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좀 한둘씩 있어요. 뭐, 오랜만에 홋카이도산 케이크 같은 거, 치즈케이크 선물로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인데,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가서 그걸 사다 주니, 그냥 땡큐입니다. 그쵸? 거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돌아올 때 괜히 걸려가지고 격리당하기 싫거든요. 근데 홋카이도산 그걸 치즈케이크를 몇년 만에 받아보니까 그래도 이거 뭔가 코로나19 때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뭔가 되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일본에 갔다 왔다고 선물을 주네. 그런 거를 보니까 뭔가 희망이 이쪽에서, 그쵸? 보인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역시 VIP들이 입국을 해야 돈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일단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카지노의 상황은 어땠을까? 일단은 원래는 유리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상상이나 이런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상상이지.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뭐 신만이 알게,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수 있겠죠. 가상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보자면 코로나19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중국인들은 보통 이제 마카오를 가는데, 중국은 워낙 저기잖아요. 뭐 지금 아이치라는 저기 OTT 서비스 중국에 가보면은 거의 순위가, 뭐 우리나라는 지금 넷플릭스에 순위 보면은 뭐 우리나라 거그 주원 씨가 찍은 건가? 그거랑 뭐 우영우 뭐 이런 거 10위 안에 들어있잖아요. 일본 아이치에 1위 하는 게그 옛날에 그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유인나 씨랑 지연우 씨랑 둘이 사귀게 된그 드라마 있죠. 그게 1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나 이런 게 공산주의로 닫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드라마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암흑시장으로는 다 돌려보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마블 시리즈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중요 장면 다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카지노는 당연히, 카지노는 더 심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서자마자 마카오 카지노랑 그리고 고량주 있죠, 고량주. 이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비주 못해주잖아요. 그 고량주가 이제 워낙 비싼 술이다 보니까 로비로 쓰인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약간은 좀 꼼수인 것 같긴 한데, 뭐냐면, 너 도박은 나쁜 거잖아. 도박 나쁜 거 맞죠? 다들 인정하시죠? 도박 단속합니다. 근데 실제로 도박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보면은 사실은 마카오의 알맹이를 빼먹으려는 수작이죠. 마카오의 수익이 전부 다 카지노에서 나오니 그게 눈독이 들죠. 그 지금 마카오, 대만, 홍콩 다 자기네 나라 아니에요, 중국은.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데 결국 마카오를 두들긴다. 명목은 도박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마카오에서 마카오 사업자들도 마카오 카지노 사업하기 싫고 중국인들도 마카오에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르면 어디로 오느냐? 영종도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럼 인천 영종도에서 가장 가까운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시티,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는 워커힐 카지노를 운영하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놀면서 여기서 지금 뭐 남산 구경도 하고 소공동 가서 롯데에서 지금 뭐 SK2 세럼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가 만약 없었다면은 마카오가 눌리니까 반사적으로 영종도가 이득을 봐서 좋았을 거예요. 네. 이건 물론 예측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코로나19라는 지금 변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변수가 더 하는 거죠. 원래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마카오가 눌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됐을 거를 정부에서 도박하는 사람은 다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다가 마침 코로나19 터져서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중국인들이. 그냥 막힌 거야. 뭐 정부에 도박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은 거 플러스 아예 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나 이런 데서도 아 원래 마카오가 눌리는 거에 반사익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축인 일본인 VIP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파라다이스와 GKL의 큰 차이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민간 사업자고 GKL은 공기업이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복합 리조트를 겸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저기는 부대시설이 없어요. 지금 강남의 코엑스 그 호텔 그 옆에 있죠. 세븐럭. 그다음에 강북의 힐튼 있죠. 그다음 부산 롯데 파라다이스 거 받아서 자기네가 하는 거. 그 세 개 있잖아요. GKL은. 복합 리조트가 없어요.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그 차이고 일본인 VIP에서 또 차이가 나요. 두 개가. 일본인 VIP 비중이 파라다이스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세가사미 홀딩스랑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가사미가 일본에서다 보니까 거기서 일본에서 파친코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홍보나 이런 걸 하니까 일본인 관광객이 많겠죠. GKL은 중국인 비중이 VIP가 높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19에 지금 터졌고 시나리오랑은 다르게 중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니 지금 당연히 일본인 VIP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일본인 VIP 비중이 높은 파라다이스가 GKL보다 유리하겠죠. 복합 리조트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려면은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중국인 크루즈 관광에 크루즈를 타고 와서 거기에서 가는 거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접근성이 높은 거는 워커힐 카지노랑 파라다이스 시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일본인 VIP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지금 이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 물론 김포입니다. 이건 아직 이 인천이 아니에요. 근데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 증편이 7월 25일 날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주 28회까지 열렸습니다. 28회까지 열렸고 다음 달부터 일본 나리타 후쿠오카 오사카 이거랑 부산 이 연계한 것도 노선이 부활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 대상으로 지금 복수 사증 발급을 재개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 복수 여권 단수 여권 있잖아요. 단수 여권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거고 복수 여권은 뭐 그 제한 내에서 5년 10년 안에서 무제한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수 사증은 더 편한 거예요. 그 대사관이나 이런 데 재외공항 가서 받아야 될 거를 뭐 예를 들어 곳곳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데서 복수 여권을 복사한 사본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수 여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발급이 더 절차가 쉬워진 거지. 그럼 네. 이제 유효기간 동안, 1년 유효기간 동안 재발급 필요 없이 한국을 뭐 무제한으로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이제. 지금은 일단 한 달만, 1년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적이 되게 되면은, 완화되게 되면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이 VIP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조금씩 트이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그게 영향이 나왔느냐, 실적에. 이 카지노 업체는 우리나라 그 다른 업종 섹터들은 분기 결산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3개월마다 결산하게 되었죠. 있죠.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사업자들은 이 도박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실적을 저기 공시를 해야 돼. 매달.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달 나와요. 그래서 매달 나오는데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아까 말했듯이 4개가 있고 GKL은 3개죠. 지금 워커힐하고 그다음에 인천 파라다이스 있고 제주에 그 매종 그랜드 호텔 안에 있어요. 그랜드 그다음 부산 이거 있습니다. 이거 4개를 합친 건데 당연히 워커힐하고 파라다이스 실적이 압도적이고 부산이랑 제주 그랜드는 적어요. 카지노 매출 비중이 일단 2021년도 연결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전체 매출액의 60.2%를 차지하고 별도 기준으로는 97.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 신라랑 똑같은 거죠.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인데 면세점 매출 비중이 90%고 호텔은 거의 없잖아요. 10% 미만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파라다이스도 우리는 파라다이스티 인천의 호텔을 잘 알고 있지만 카지노 매출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7월 달에 실적 공시한 거 카지노 연결 매출액 274억 원 나왔는데 작년 7월 달 코로나19 한창일 때 69억 원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296.5% 증가했고 6월 달 카지노 전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8월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안 나온 거고 네. 7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전달 6월 달 카지노 매출 130억 원이었는데 274억 원으로 됐으니까 110% 증가했고 그러면 이제 드라백 늘었냐 드라백. 일단 드라백 판돈이 늘어야죠. 판돈이 늘고 판돈 곱하기 카지노의 승률, 홀드율. 거기서 콤프 비용을 빼야죠. 그게 이제 순이익이죠. 그냥 간단한 구조로 따지면 콤프 비용은 뭐 골프 보내 주고 호텔 해 주고 음료수 주고 이런 거예요. 7월 달에 테이블 드라백이 2355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1436억 원이었는데 63.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판돈이 7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판돈이 70% 가까이 증가한 거고 6월 달 지난달 1352억 원 대비해서도 74.2% 증가했고 이 7월 달 드라백 2355억 원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후에 최대 수준이에요. 드라백이. 네. 지금 판돈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건 다 누구 했어요? VIP죠. 고객에는 VIP가 있고 일반 대중인 매스가 있고 매스 중에서 VIP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리미어 매스가 있어요. 프리미어. 그게 있는데 지금 결국에 VIP들이 지금 드라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매스 고객은 안 들어왔죠.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매스고 이 VIP들은 게임을 어느 정도 꽤 많이 해본 데다가 실력도 뛰어나고 판돈이 커요. 그래서 홀드율이 불리해요. 카지노의 승률이 밀려요. 근데 일반 대중 고객은 안 밀리죠. 그냥 장난식으로 한 번씩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 물론 그 초심의 행운이라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 실력에 수렴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VIP가 많이 와서 드라백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카지노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은 사실은 매스 고객이 장기적으로는 많아져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보세요. 관광지잖아요, 그냥. 그거를 카지노로 하려고 정말 갬블을 해서 카지노를 털어보겠다. 우리 무슨 뭐 영화 20일 있잖아요. MIT 공대 출신들이 뭐 카운팅을 해가지고 20일 숫자를 미리 맞춰가지고 카지노를 터는 얘기가 있지만 카지노를 털려고 가는 일반 매스 고객이 없어요. 대부분 관광지에서 그냥 관광하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근데 VIP들은 판돈을 넣고 진짜로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카지노의 홀드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카지노의 홀드율이 떨어져서 장기적으로는 매스 고객이 늘어나는 게 좋으나 지금 상황에서 매스 고객을 바랄 수는 없죠. 지금은 회복되는 극초반부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VIP 위주로 입국을 할 테고 지금은 홀드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드라백이죠. 일단은 판돈이 늘어나야 거기서 뭐 곱하기가 뭐가 나오던 일단 곱하기 하는 앞에 제일 그 상수가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인 방문객 수는 1365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5,834.8% 증가했습니다. 이 6월 달 대비해서는 675.6% 증가했고요. 그래서 일본인 VIP 드라백이 741억 원이에요. 지금 아까 테이블 드라백이 7월 달에 2,355억 원 나왔죠, 판돈이. 근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최대치라고 했죠. 드라백 2,355억 원 중에서 지금 이 일본인 VIP 드라백이 741억 원이에요. 2,300억 중에 800억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일본인 VIP 드라백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한 것이냐. 전년 동기, 작년 7월 달에 일본인 VIP 드라백이 2억이었습니다. 네. 물론 2억이 큰 돈이죠. 하지만 카지노의 판돈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2억 원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 지금 2억 원 대비해서 370.5% 증가했습니다. 이게 올해 1월에서 3월에 일본인 VIP가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VIP는 VIP 리스트에 있겠죠. 그러니까 매스 고객 중에서 잠재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만 VIP로 등재된 거는 일단 카지노에 와서 주기적으로 돈을 썼고 거기 VIP 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1월달에서 3월달에 21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4월에서 6월달에 216명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일본 노선이 계속 증편되고 이러면 일단은 단체 관광객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매스 고객보다는 일단 일본인 VIP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인 VIP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연말로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 VIP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그 접근성이 좋은 워커힐이라든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들 가진 특히나 또 복합 리조트를 가져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GK보다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 물론 향후에 중국인 VIP까지 풀려서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의해서 매스 고객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더 안정성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특성상 이 동네에도 파친코가 있어요. 일본은 아까 중국은 완전히 단속을 하고 도박은 나쁜 것이라고 제재를 가해버린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네. 일본은 그냥 동네를 가보면 동네 곳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파친코 슬롯머신을 돌려가지고 생활용품 수세미 같은 걸 바꾸고 있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그리고 홍보를 아예 대놓고 막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땡겨오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완전 다쳤으니까 일본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중국인들은 아예 갬블러들입니다. 갬블러, 중국인 VIP들은. 아까 말한 대로 20일처럼 오늘 나 그냥 이 카지노 턴다. 무조건 꺾는다.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은 달라요. 그냥 동네에서 하던 대로 아 그냥 무대만 한국으로 옮겼지. 한국에 뭐 BTS도 보고 경복궁도 구경하고 그 와중에 그냥 나 한번 슬롯머신 땡기러 가자. 이런 마음 편하게 돈 잃어도 좋지. 나 관광비용으로 내는 거니까 이 마음인데 어떻게든 중국은 갬블러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매스 고객에 비해 VIP가 홀드율 면에서 그러니까 카지노의 승률 홀드율이 떨어지겠다. VIP가 많이 오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눠보면 중국인 VIP 비중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지노의 홀드율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 VIP로 지금 비중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인 VIP가 많아지면서 홀드율이 상대적으로 중국인 VIP가 많아지는 것보다 홀드율이 좋은 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는 일단 드랍액이 늘어나는 거 확실히 나왔고 홀드율도 중국인 VIP들이 들어올 때보다는 홀드율 면에서 카지노가 유리하겠죠.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반기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모션 프로모션 칩이라고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지노의 홀드율은 지금 사실 뭐 궤도 위에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지금 VIP들 대상으로 영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베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프로모션 칩이라고 칩을 더 줘요. 그냥 옵션으로. 그럼 칩을 더 주면 그게 홀드율이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걸 고려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앉혀야죠. 일단은 테이블에 데려와서 많이 앉혀야 돼, 지금. 일단 많이 앉히고 홀드율은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일단 왜냐면 홀드율이고 지금 뭐 적이고 드랍액이고 일단은 전부 수치가 적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전체적으로 깎여버렸잖아요. 하나라도 올려야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올려야 돼요. 드랍액을 올리든 홀드율을 올리든 하나라도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드랍액을 올려서 앉혀놔야 게임이 진행이 돼야 뭐가 나오죠. 카지노가 이기든 VIP가 이기든. 그러니까 일단 앉혀가지고 많이 앉혀가지고 판돈을 쏟아내게 하는 것까지는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금은 뭐 콤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지금 프로모션 칩을 제공해서 홀드율이 깎이는 한이 있어도 일본인 VIP가 제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가 그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카지노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금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국이 지금 마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아예 그 제한해버린 이 부분 그것도 향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이 중국 노선도 풀리고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마카오로 못 가니까 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굉장히 암울한 상황보다는 앞으로 뭔가 굉장히 트이는 상황이 요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인 VIP 증가로 하반기에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파라다이스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주가 좀 알아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GKL 이 두 개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지금 네. 거의 뭐 밑바닥이죠. 지금 바닥에서 20개월 선에서 뭉쳐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면 아까 그런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소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이동평균선들이 집중된 이 부분만 뚫으면 일단은 뭐 2만 원 선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위로 뚫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그때는 카지노주가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수가 있는데 일단은 2만 원 120개월 선 여기를 뚫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 선 120개월 선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카지노주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